그거는 본능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요? 당연히. 그러니까 머리로 판단돼가지고, 아, 내가 가면 위험하겠구나. 라고 생각되어질 것 같지가 않은데요. 네, 그때 몸이 먼저 반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! 만나러 갈 것 같아요. 사랑하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먼저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혼자 있는 게 더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서 구하러 갈 것 같아요. 전용 비행기를 대출을 받아서 보내겠습니다. 그녀를 구출하겠습니다.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. 전염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사는 게 저는 그게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. 만나러 가야겠죠? 만나러 가는데 어슬이 많이 있고 좀비를 다 죽여버릴 겁니다. 당연하죠.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둘 다 좀비가 되거나 둘 다 살아남거나. 저는 무조건 구하러 가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잘 것 같습니다. 대신 뭐 전략을 짜고 가야죠. 무섭네요 이거. 그래서 할 거예요? 이만 할 거예요? 딱 가봐야죠. 예예. 제가 결혼을 하게 됐던 제일 결정적인 계기가 제 아내의 어떤 한마디 때문이었는데, 그 독신주의자였거든요.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편이었는데, 누구한테 얽매이는 것도 싫고 구속당하는 것도 싫고 그랬는데, 그때 아내가 이제 그 친구가 연애 때 했던 말이, 오빠를 만나는 이유가 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다. 뭐 제가 그럴 정도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그때 했던 얘기가 힘들더라도 옆에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. 네. 그 얘기를 해서 그때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, 아, 이 사람이구나, 내 사람이.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걸 택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의 힘겨운 나날. 뭐 끌리지 않는 사람과 편안하고 안정된 나날이 더 힘겨운 나날이지 않을까요?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힘든지 모를 것 같아요. 아니, 무슨 선택을 하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힘겨운 나날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 힘든 나날 속에 둘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랑이 더 단단해질 것이고, 마치 전우애처럼 그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사랑의 단단함이, 또 사랑의 성숙함이 그것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사랑 힘겨운 나날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된 나날 할 것 같습니다.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있으면 사랑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랑 편안하게 돈 있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. 여러 가지 결혼이라는 게 사람만이 아니잖아요. 연애의 목적은 연애가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연애라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끌리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결국에는 행복하다 보면은 끌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? 결혼이라면 끌리는 사람 와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것보다는 끌리지 않는 사람과 편안한 나날을 보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 한번 결혼을 하면 어쨌든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데 분명히 힘든 시기가 오면 싫어지게 될 것 같아서, 오히려 끝이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. 끌리지 않는 사람은 편안해지다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아니라 편안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, 그러다 보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평생을 함께 해야 된다면 너무 힘든 것보다는 그래도 좀 편안한 게 낫지 않을까요? 아직은 어려서 그런가 봐요. 아니, 이게 너무 현실적인 건가? 전 그래요. 사랑이요. 전 사랑이요. Love.
돈은 충분히 있습니다. 사랑을 선택할 것 같네요. 네. 사랑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. 네. 사랑?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이렇게 행복해지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?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원동력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랑과 돈. 다른 거 없나요? 건물 이런 거 없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사랑과 돈. 아무래도 사랑이죠. 예, 혼자 벌 수 있는 걸 둘이서 함께 사랑을 하면서 함께 벌어나가면은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척척 모여요. 네, 인생 살면서 얼마나 벌겠어요. 돈도 둘이 버는 거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돈이야.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인 것 같아요.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려면 이 사람과 같이 살 집이 필요하고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. 결국에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돈이 꼭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돈. 왜냐면 약간 좀 사랑만 있으면 힘들더라고요. 경험이 있습니다. 일단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일단 돈 많이 벌고 나서 진짜 사랑을 하겠습니다. 돈이요. 사랑 따위 필요 없어요. 돈!